이번에는 미주신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익숙치 않은 단어이실 것 같아요. 요 뇌사진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은 뇌에 신경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뻗어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번째 뇌신경이라고 여기 표시된 베거스 너브라고 돼 있죠? 요거를 미주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주신경은 뇌에서 뻗어나온 뇌신경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요게 뇌에서 뻗어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인체 각 장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쪽으로 나와가지고 이 목 앞쪽으로 나와서 성대나 인두 이런데 그리고 발성기관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지는 목 뒤쪽으로 내려와서 요거는 심장과 폐로 연결이 되고 또 횡격막을 지나서 아래 복부 장기 곳곳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주신경이 몸에서 나오는 신경 중에 가장 길이가 길다고 해요. 그래서 몸 전체에 뻗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이거를 극복하는데 우리 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게 심장과 연결이 돼 있어서 미주신경이 혈압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늦추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일종의 심장의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심장이 뛸 때 일정하게 아주 규칙적으로 뛰는 게 건강한 건지 아니면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게 건강한 건지 어떤 게 건강한 건가요? 불규칙하게 뛰는 거를 보통 부정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심장이 너무 규칙적으로 뛰어도 이게 심장 건강에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심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는 불규칙한 리듬이 있다. 그래서 그게 건강한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좀 느껴보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숨을 들숨과 날숨을 쉬시면서 맥박을 한번 짚어보시면 되세요. 뭐 맥박은 여기 목에 짚으셔도 되고 여기 이제 손에 짚으셔도 되는데 보통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느끼세요. 왜냐하면 명상은 계속 호흡을 하시면서 몸의 감각을 관찰하시기 때문에 자, 요거를 해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들숨을 쉴 때는 심장이 좀 빨라져요. 그리고 날숨을 쉴 때는 미세하게 심장이 약간 느려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를 심장 박동의 변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말로 뭐 미주 상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미주신경이라는 게 심장의 브레이크 거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미주신경의 브레이크가 없으면 심장이 점점 계속 빨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큰일 나겠죠? 그래서 호흡 리듬에 따라서 한 번씩 미주신경이 심장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는 언제 걸리냐면 우리가 날숨을 쉴 때. 그래서 한숨을 쉬거나 심호흡을 길게 내쉬면은 심장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좀 몸이 이렇게 진정이 되죠. 근데 들숨을 쉬면은 미주신경의 활동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살짝 풀리면서 심장이 다시 조금 더 빠르게 뛰어요. 근데 이 리듬이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뭐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한번 이렇게 짚어보시면 그래서 아주 미세하지만 이런 변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 전문적인 용어로 HRV 심장 박동률의 변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장 박동이 너무 규칙적으로 뛰는 사람을 이 HRV가 수치가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심장이 리드미컬하게 빨리 뛰었다 천천히 뛰었다 호흡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를 HRV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HRV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향후에 심장마비가 올 확률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심장이 어떻게 보면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즉각 반응을 못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조금 긴장도 했다가 이완도 했다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생명력 있게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HRV가 낮다는 거는 심장이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장이 좀 딱딱해져 있다는 그런 비유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단전호흡을 좀 했었거든요. 단전호흡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심장을 느껴보니까 심장이 막 빨리 뛰었다 천천히 뛰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처음에 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병이 아니고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조절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는데 미주신경 브레이크가 이렇게 작동을 해요. 숨을 들이쉬면 심장 박동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건 브레이크가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숨을 내쉬면은 미주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브레이크가 잡혀서 심장 박동수가 천천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지도 않고 너무 천천히 뛰지도 않게 조절해 주는 게 미주신경의 역할이고, 그 미주신경을 뭘로 조절할 수 있냐면 호흡으로 조절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수련들을 보면 다 어때요? 단전호흡,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명상 또는 뭐 요가, 그죠? 이런데 다 뭐가 중요하게 들어가냐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호흡을 조절하면 미주신경을 통해서 심장 박동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좀 크게 얘기하면은 호흡을 잘 조절하시면은 자율신경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의 정서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호흡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미주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은 심장에 브레이크를 걸어준다고 했죠? 호흡하고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들숨을 쉬면은 교감신경계가 우세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을 내쉬면은 즉 한숨 쉴 때처럼 후 내쉬게 되면은 미주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한쪽 발씩 발을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왼발을 부교감신경계로 한번 정해볼게요. 그리고 오른발을 교감신경계로 정해볼 거예요. 자, 먼저 부교감 쪽으로 중심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때 숨은 날 숨을 쉬시면 되세요. 후. 부교감의 발레 중심을 이동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감 쪽으로 가볼까요? 숨을 들이쉬시면서 교감 쪽으로 이동해 보세요. 자, 각자의 호흡 리듬에 맞춰서 여러 차례 한번 반복해 보세요. 자, 실습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조금 마음이 안정되고 뭔가 조절되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호흡 훈련을 이 발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마음을 좀 진정하고 정서를 조절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주신경의 기능이 어떤 영향을 많이 주냐면, 스트레스 연구에서 보면은 이렇게 HRV가 높은 사람, 즉 심장이 리드미컬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인 정서를 덜 느낀다고 해요. 근데 이 HRV값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처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달라요. 적응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부적응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음주를 한다거나 약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죠.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이 HRV값이 낮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부적응적인 방법들, 대처 방법들을 많이 쓰고, 이 HRV 값이 높은 사람들은
적응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행동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아까 일체 유심조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을 거예요. 우리 심장에 그 심혈관들이 있죠. 심장에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도전적인 평가라고 도전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내가 내일 어려운 시험을 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아, 이거는 내가 공부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학생은 그냥 시험도 봐보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아, 이거는 너무 나한테 위협적이야. 나는 영어 너무 못하는데 나는 망칠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협평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도전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심장의 혈관이 단면적이 오히려 확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심박출량을 높여서 산소 공급이나 혈액의 공급이 오히려 더 원활해져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기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위협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 심혈관이 굉장히 좁아진다고 해요. 그러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굉장히 이제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 의심조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과학적으로 봐도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들숨과 날숨을 같이 할 건데요. 들숨과 날숨에 각각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예를 들면 들숨에는 활력, 날숨에는 휴식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대신에 요거를 말로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읊조려 보세요. 재밌는 교구를 하나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들숨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확장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날숨을 쉬면은 이렇게 수축이 돼요. 들숨 쉬는 동작을 하시면서 활력, 날숨 동작을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휴식. 자,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서 내 몸 안에 신경계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내쉬면서 날숨에 휴식. 활력, 휴식. 자,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마음속으로 여러 번 한번 반복해 보세요. 호흡을 통해서 내 자율신경계를 좀 안정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좀 힘드시거나 막 머리가 혼란스럽거나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을 때 몸의 동작과 이 호흡을 한번 일치시켜서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음이 금세 가라앉고 편안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다미주신경 이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미주신경 이론은 스티븐 포지스라는 미국의 정신의학자가 처음으로 주장한 개념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던 자율신경계 모형 중에 부교감신경계에 두 가지 통로가 있었죠? 등쪽 미주신경과 배쪽 미주신경.
그리고 교감신경계 이렇게 세 가지가 상호작용하는 모델을 이 스티븐 포지스 박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진화론과 계통발생학. 그래서 우리 그 생물들이 유기체가 진화하면서 우리 기관들이 어떻게 분화되어 나가는지 그런 지식을 근거로 그것에 기반해서 스티븐 포지스 박사가 이 이론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이 이론은 신경계에 관한 어떤 순서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경계가 어떤 순서로 발생을 하는지 발달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로 배쪽 미주신경이 아까 있었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최근에 최근이라고 하는 게 뭐 1, 2만 년이 아니고 약 2억 년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화적으로 가장 최근에 발달된 이 신경계라고 하고요. 이 배쪽 미주신경계는 안정감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함을 추구할 때 배쪽 미주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고 이 스트레스 반응으로는 아까 그 원시인들의 반응 중에 사회적인 반응이 있었죠. 예, 소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반응. 또 다른 말로 이것을 돌봄 친교 반응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다른 사람과 친교를 통해서 이 과정을 극복하려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감신경계가 있죠. 요거는 조금 더 오래전, 약 4억 년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위험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요. 이때 하는 우리가 반응이 투쟁 도피 반응이죠. 그래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반응을 이 교감신경계가 담당을 해요. 또 하나는 아주 오래전, 약 5억 년 전이라고 하죠. 이거는 등쪽 미주신경계예요. 가장 처음에 이 등쪽 미주신경계가 우리 생물한테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생존의 위협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해요. 몇 가지 이제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요걸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야생의 포식자들은 죽은 동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포식자들한테 쫓기는 초식 동물들 있죠. 그 중에 주머니쥐라는 쥐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아주 큰 쥐인데 조그마한 거의 강아지만한 크기예요. 근데 그 쥐들의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쥐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뭐 큰 강아지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좀 위험할 것 같으면은 갑자기 딱 기절하면서 죽은 척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부동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우화에 곰이 나타나면은 죽은 척하면은 살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실제 야생에서는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식자들의 습성 때문인데 포식자들은 먹이를 잘못 먹게 되면 배탈이 나잖아요. 그럼 야생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문명화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 있지만 야생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탈이 나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식자들은 사냥을 해서 자기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것들을 잡아서 고기를 먹지 죽어있는 동물은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습성이 그렇게 진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쥐가 이렇게 죽어있는 것 같으면은 조금 건드려 보다가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초식 동물들은 이런 그 생존 전략들을 진화적으로 발달시켜 온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몸에도 어느 정도 내재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미주 이론, 신경 이론의 세 가지 신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 부동 반응, 즉 얼어붙기 반응을 하는 이 등쪽 미주신경계는 우리가 셧다운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제가 작동 중지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시스템을 셧다운 시킨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전원을 딱 내려버리는 거죠. 이걸 뭐와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건물에 있는 두꺼비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벼락이 치거나 뭐 전기가 과전류가 흘러가지고 두꺼비 집이 딱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수돗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등쪽 미주신경이 작동을 하게 되면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쥐가 죽은 척을 할 때 이 등쪽 미주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마치 실제 이 시스템이 셧다운된 것처럼 죽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심리적으로는 이때 어떤 걸 느끼냐면 등쪽 미주신경이 막 활성화가 되면 억지로 뭔가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좋아서 막 에너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등쪽 미주신경계의 지배를 우리 몸이 받고 있는 거예요.
또는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 실제 그리고 에너지가 고갈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뭔가 단절돼 있고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희망이 없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게 바로 등쪽 미주신경계의 작동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율신경계에서는 가장 원시적인 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 전에 진화적으로 발달했고요. 요거는 파충류들이나 어류들도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진화적으로는 오래된 거다. 그리고 이거의 역할은 죽은 척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소를 굉장히 적게 소모해서 포식자한테 발견되는 확률을 낮추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쥐나 이런 것들이 막 고양이가 쫓아오면은 어디 숨어 있잖아요. 그때 등쪽 미주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은 호흡도 최소화되고 그리고 심장도 굉장히 최소로 천천히 뛰고 이러면은 고양이가 그걸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식자들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뭔가 자기의 존재를 굉장히 축소시키고 뭔가 탐지 확률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산소나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바로 부동 반응, 얼어붙는 반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감신경계는 뭔가 행동을 하는 체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돼서 뭔가 행동을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의 자원을 동원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신경계가 바로 교감신경계예요.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존에 위협을 당할 때 이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해줘야지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 심리적으로는 뭔가 도망가고 싶고 불안해지고 막 화도 나고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게 바로 교감신경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장 박출량이 높아지면서 혈액이 막 온몸으로 공급이 되고 그리고 이 교감신경계가 에너지 소비가 많은 그 소화기관을 멈추게 만들어요. 교감신경계가 만성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으면 만성적인 이제 소화불량을 그런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죠. 그리고 땀샘이나 이럴 때 피부에 자극을 줘서 윤기가 나게 하고 상처를 받아도 바로 아물거나 빨리 아물도록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쪽 미주신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경계예요. 소셜 인게이지먼트라고 했죠. 사회적인 참여, 사회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해줘요. 이 배쪽 미주신경은 동물들에서 보면은 포유류 이상에서만 이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충류나 이런 것들은 무리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혼자서 단독으로 살아가죠. 이런 것들은 배쪽 미주신경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무리 생활을 하는 포유류 이상의 동물들은 이 배쪽 미주신경이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적으로 가장 늦게 최근에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배쪽 미주신경의 모토는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동료나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배쪽 미주신경의 역할은 뭐냐면 교감신경계가 너무 활성화가 되는 거를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실제 여러분들이 산에서 멧돼지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교감신경계가 작동하는 게 아주 적절하고 생존에 적응적이겠죠. 자, 근데 그냥 여러분들 주변의 동료가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나 했어요. 자, 이때 교감신경계를 꼭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위협이 과도하지 않을 때 굳이 교감신경계를 쓰지 않아도 될 때는 이 배쪽 미주신경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다른 친구한테 위로를 받거나 하는 게 훨씬 적응적이잖아요. 굳이 내가 투쟁 도피를 해서 그 친구하고 싸우거나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배쪽 미주신경이 하는 역할은 위협이 크지 않을 때, 미미할 때는 이 교감신경이 우리 유기체 시스템을 장악하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심장을 미세 조절하게 해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또 재밌는 게 인간의 신경계 발달, 이 미주신경계 발달이 이 순서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들을 딱 보면은 등쪽 미주신경계가 먼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이미 등쪽 미주신경계는 작동 가능한 상태로 아이들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교감신경계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막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게 발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배쪽미 주신경계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은 이 배쪽미 주신경계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양육자, 즉 엄마가, 보호자가 이 역할을 대신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정서를 미세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양육자의 반응을 보고 자기의 정서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걸 상호조절이라고 하는데 양육자와 아이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의 배쪽 미주신경계는 천천히 발달을 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